여러분 저희가 프리파이어의 캐릭터와 코스튬을 또 고르고 배틀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직 기운 살아계시죠? 네, 살아있습니다. 자, 다들 코스튬을 아까부터 열심히 고르셨는데 이제 직접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볼 시간이 네네. 왔습니다. 저희가 의상을 잘 디자인하면 프리파이어 게임 속 공식 코스튬으로 또 실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하네요, 중요하네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됐죠. 어떻게 누가 제일 잘 그릴 것 같아요? 전 진영이 제일 기대됩니다. 진영. 아, 저 이미 구상도 다 끝내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영은 이제 이런 뭔가 꾸미는 거에 또 본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기능이 있지. 그리고 진영은 유저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유저의 마음을 잘한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각 심볼 컬러가 있는데요. 네네. 뭐 옷이랑 뭐 선글라스 뭐 다 물론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드로잉 도구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필로 한번 저기 스케치를 한번 쓰고. 자, 뭐 잘 꾸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잘 꾸미고 있죠? 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보면은 이거 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땡땡이다. 땡땡만은 절대 노. 이런 거 기재되는 것도 있어요. 아, 여긴 드로잉을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나중에 좀 코스튬으로 구현될 때 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한 편에 써놓은 것도 편안합니다. 좋지 않을까. 제이홉이 좋아하는 건 특별함이죠. 이게 그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 벌써 꾸미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헤어스타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건 망설임이 없어도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거는. 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만약 캐릭터를 만든다면 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잠시 잘 돼가고 있어요? 아, 잘 돼가고 있어요. 진영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진영. 아, 실버라는 색깔이 진짜 애매합니까? 애매하면서도 아니 이게 확실히 저희가 아까 플레이를 해봤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캐릭터의 이제 뭔가 특징과 이런 아이템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화려하게 좀 꾸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어렵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오디오도 좀 나가야 올 테니까 프로답게 말도 좀 하면서 그려봅시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진지해야 돼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해야 돼요. 다들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저는 이게 이런 FPS 게임 캐릭터를 만들면 꼭 하고 싶었던 룩이 있어가지고. 오. 어, 그런 걸 또 생각은 또 해보셨었네요. 제가 이제 저도 캐릭터 디자인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그 옷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오, 거의 뭐 나 잡아가세요인데. 저 좀 쏴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아니. 저 좀 쏴주세요.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저거를 입으면요. 우야. 총 바로 맞습니다. 진짜 칼 던져서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림을 못 그리니까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배틀로얄 이런 게임이니까 좀 들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옷들이 또 인기가 없어요.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했거든요, 검은색으로만. 네. 아, 속상했어요. 왜요? 뭔가 더 괜찮은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다들 잘 돼가고 있어요? 아, 완벽합니다. 저는 거의 제 캐릭터는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손을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약 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 지금 씨, 그 세 살만 그러다 끝낼 거예요? 네. 좋네요.
저 검은색 조금만 주십시오. 저도 검정색 필요합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거의. 정우 씨, 지민 씨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우 씨. 전화 좀 멀었어요. 정우 씨, 스피드업 좀 해주세요. 검정색을 주셔야 됩니다. 정우 씨, 제가 검정색 드리겠습니다. 요새 빨리 아니에요? 끝내주십시오. 네. 오케이? 자, 갑니다. 다들 의상이 독특하네요. 제가 제일 평범한 것 같긴 해요. 예? 형이 평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 귀엽지 않냐? 솔직하게. 난 전화 안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아, 시간이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강렬합니다. 다들 잘 그렸네요. 저도 강렬해 보이고 싶어서 약간 맨몸에다가 체인에 걸었는데 진영 걸 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가 저는 천사 날개를 쿠파의 정신을 보여주는 바지. 아, 좋습니다. 좋아요. 7 9 8 7 6 5 4 3 2 땡! 아, 자,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케이. 본인 작품에 만족들 하시나요?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봐도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 프리파이어 코스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원자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원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하십시오. 아, 진영 거 너무 강력한데. 첫 번째부터 저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우와. 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지? 진짜. 자, 제 거는, 분홍천사 공규. 네. 분홍천사 공규라는 작품이고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 만든 작품이고요. 일단 칼은 이렇게 뿅망치로 변합니다. 오. 네. 전신 쫄쫄이 타이즈.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쫄쫄이 타이즈에 이 선글라스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수염을 세워줬고 이제 뒤에는 이 금가루 이펙트로 이 뭔지 아시죠? 네. 오라 같은 압니다. 네, 금색 오라. 네. 거기에 이제 떨어질 때는 날개를 이용해 떨어지는 그 낙하산 대신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션을 취할 겁니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 날개는 땅에 떨어져서도 유지되게 그 모양만. 네.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뭐예요? 좋아하는 거는 이 눈에 띄는 스타일이고요. 싫어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절대 노. 아니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아니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해요. 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5점 만점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5점 만점이요? 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띠리링. 저 5점 드리겠습니다. 전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영 옷을 보자마자 보스몹이 생각이 났어요. 아, 보스몹이라니요.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스튬입니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보스몹이 저는 별 하나. 아니 저게 되게 오래된 올드 유저분들이 진짜 더 이상 코스튬 할 게 없어서 하는 약간 그런 류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시작하는 초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옷 많이 입습니다. 이거 완전 오래된. 아니 네, 이런 건 저도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즐겨요. 저런 룩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초고수 분들이 많아요. 태훈 씨 별 한 개예요? 아 곱하기 4 써져 있는데? 곱하기 4 있습니다. 아, 별 4개입니다. 태훈 4개. 뷔 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자, 다음. 나왔습니다. 다음 태형이.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집중! 네, 집중! 집중! 아, 참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집중! 뷔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하지만 뻔한 것만은 절대 노.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이것도 이글이글. 뭔가 약간 괜찮은데? 약간 조커 같은데? 멋있다. 조커 아닌가요, 조커? 고인물 스타일. 좀 센 스타일로. 그리고 이게 뭡니까? 때밀이 장갑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맵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약간 길리 슈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오케이, 잘 안 보인다 눈에. 오, 되게 좋은데? 하지만 너무 길리 슈트로 하면 좀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포인트를 조금 줬습니다. 아니, 좀 눈에는 띄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부, 장난합니까 당신? 에? 아, 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있었으면 다섯 개 드렸을 텐데. 저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자, 아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별 하나로 바꿔주십시오, 자, 김석진 씨. 하나, 둘, 셋. 아! 네 개 반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세 개 드렸습니다. 다섯 개.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저는 그 BC 옷에 과일들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과일. 과일이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 원래 별 하나였거든요. 이 형이 슬픈 눈 하길래 제가 별 네 개로 바꿔줬습니다. 오.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룩을 되게 좋아해요. 약한데 세 보이는. 자. 저는 이제 블루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네. 수영 바지고. 타입이구나. 맨몸에 이제 수영 바지, 그 다음에 수영 모자. 복근이 좋네. 대신 그 뒤에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와서. 아. 약간 수영장 국가대표가 이제 잡혀온 듯한 약간 이 필드로. 좀 그런 좀 뭔가 좀 상큼한. 어? 뒤에 하트는 뭔가요? 하트는 이제 서핑보드를 뒤에 메고 있는데. 아, 서핑보드. 서핑보드 뒤에서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뭔가 맨몸일수록 방어력이 원래 올라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굉장히 강력한 HP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굉장히 이상.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한여름 한정 코스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죠? 재밌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3개 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 3개 반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3개 반입니다. 저 5개입니다. 저는 그 서핑 보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 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보드 맨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서. 저는 맨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진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 설명, 이 뒤에 파도가 출렁인다. 파도 이펙트를 야,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뒤에 파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네. 뭔가 많이 추가했는데 제이홉. 제 작품입니다. 와, 멋있어. 야. 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똑같은 것만은 절대 노입니다. 저는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각자의 그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로 정했고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뭐 이제 게임답게 이 흘렁이는 머리. 실버 머리를 좀 표현을 해봤고 여기에 이렇게 날개도 부착을 해봤습니다, 신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크 수트에 이 포인트적인 부분의 요소를 줬고요. 벨트도 BTS 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작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BTS 벨트를 또 넣어봤고요. 굉장히, 체크 자켓이네요. 네네. 이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샴푸 광고 같긴 한데. 그리고 선글라스 싹. 와. 그리고 넥클래스 and 뭐 이거 파시 뭐 여러 가지. 예스.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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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BTS가 들어가기 때문에 4점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저는 사실 그동안 FPS에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네. 4.5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굉장히 참신한 캐릭터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과찬이, 와, 저도 5점입니다. 저도 5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옷을 입고 우승을 한다? 그럼 진짜 실력자. 너무 튀어. 저는 4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가만히 있을 때도 날리는 거는 좀 뭔가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가장 뭔가 패션으로서 그렇죠. 뭔가 보여줄 만한 뭔가 성공적인 작품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정우 씨. 네. 다음 정우 씨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저는 오로지 컬러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컬러풀. 바로. 고퀄이네요. 점프스. 세 보이네. 오, 야, 미쳤다. 퍼플 점프스트고요. 화려해. 굉장히 이펙트가 많아요. 오, 야. 끼는 순간 인싸가 됩니다. 근데 좀 비싸요. 정우씨, 좀 몸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몸 좀 키웠습니다. 오, 미쳤는데? 일단 등발이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 가슴에 프리파이어 칼 모양 딱 있고요. 프리파이어. 여기 디테일 그 한 점프스트 주름까지. 네. 머리는 이제 이 옷에 맞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껴주시면 되고. 네. 이 끼면 눈이 부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눈에다 빛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차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아니 별은 드리고 가야죠. 아, 죄송합니다. 네.
여름 들고 상대 가고 싶어요. 저는 별 5개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여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별 5개 드리겠습니다. 별 5개 드렸습니다. 정 씨 죄송합니다. 별을 이만큼밖에 못 채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4.5개. 굉장히 아, 좋은 퀄리티로.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좋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국 씨의 그 노력. 퀄리티가 정말 좋네. 아, 진짜 색깔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아, 그래.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예술가. 그림꾼. 이펙터가 멋있어. 어깨. 어깨의 똥을 좀 살려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발표할까요? 네. 제. 저는 이번에 게임하면서 아까 제이홉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였죠? 원님이 원님이 물려주신 그렇죠. 옷. 자연이 주신 옷. 아. 오. 체인을 써놨어요. 체인. 복근도 이거 옷이에요. 옷. 약간 파이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그 봉인된 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총은 오른손으로 잡아요. 아 그럼 이게 왼손은 그냥 거들 뿐. 뭐야 멋있는데? 멋있지? 왼손 그냥 주먹. 약간 파이터 같은데. 아 멋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예쁘네요. 오 이런 건 약간 내 취향인데? 봐주세요. 괜찮은데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케이 자, 별 줍시다 별. 자 저는.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저는 별 3개 3개 반 드리겠습니다. 3개 반이요? 좋긴 하지만 살짝 뭔가 창의성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흔하죠?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전 3개 드렸습니다. 저 체인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자전거 도둑이 생각나네요. 아, 트라우마를 자극했네. 네, 아. 또 갑자기 요인이 됐군요. 이유가 너무 좋아요. 전 별 4개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뻔하긴 한데 지민 씨랑 우정이 좀 돈독해서 4개 드렸습니다. 4개 반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4개 굳이 오케이. 5개 했는데 한 개 반을 지웠습니다. 흐름을 이어갔네요, 흐름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융기! 자, 저 예전부터 FPS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바로 특수부대죠. 오! 그래서 SWAT. 이렇게 딱 특수부대를. 오! 괜찮은데요? 골반이. 괜찮다. 특수부대로. 아,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랄까, 그 특수예요. 이게 우리가 만든 코스튬인 걸 알아야 될 때 BTS 딱. 오! 괜찮은데요? SAS. 오! 저는! 이런. 후하게 4개 반 드렸습니다. 네. 저랑 같은 쫄쫄이 취향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5개 드리겠습니다. 쫄쫄이는 아닌데 5개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색칠한 거예요. 전착장 조금 마음에 듭니다. 저 특공대 되게 이거 네, 전 네. 특공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저 5개 드렸습니다. 5개 드립니다.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 할 것 같았는데 그쵸? 다들 네. 우리 또 프리파이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튬 뭐예요? 저는 제 거예요. 저 태용이 거도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유저라면 저는 진영 아니면 태용이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허비 형 거. 저는 약간 반종이라 호비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기 형 거. 호비 형 아니면 난 지민이. 근데 사실 게임을 잘하기에는 윤기 형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기 형 거 하면 윤기 형 거는 약간 게임에만 진짜 은폐 은폐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지민이 것도 은근 매니아층이 있어요. 저렇게 사슬 감고 이런 환상적인 거를 맞아요. 자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내 취향이에요. 약간 글래디에이터. 네. 네. 솔직히 이 그림들이 어떻게 이게 인게임에서 실현될지 그렇죠. 디벨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혼신을 다해서 네. 인게임에 적용되는 것까지 신경을 쓸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그 누구 그러니까. 캐릭터 옷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 진짜요? 진짜 만들어요. 이거 저 BTS 문신 여기서 딱 멋있게 해주겠지. 오른팔은 BTS 문신이 있습니다. 알아서 찰떡같이 만들어주시겠지 뭐. 자 아무튼 우리 이제 프리파이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코스튬도 많이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많이 봐주세요. 프리파이어! 파이어! 자 여러분 몸을 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스트레치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치 하세요 여러분들. 프리파이어에 실현될 이모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진영, 이모츠가 어떤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몸으로? 사랑이요. 뭐, 손 하트, 뭐, 머리 위로 하트, 뭐 이런 게 있겠죠? 좋아요. 이모츠는 뭐, 바로 여러분들이 했던 바로 그런 게 이모츠죠. 제가 이렇게
손키스 날리는 이런 것도 입어치고요. 몸집 네. 같은 거군요. 아, 맞습니다. 네. 아까 최종 우승한 캐릭터가 뿌야 할 때 그 보여준 행동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아까 이거 쨍쨍쨍 키. 그리고 프리파이어에서는 이런 이모치를 장착하면 게임 중에도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오케이.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모치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I heart you 있고, 뭐, 마이커 있고, 뭐, 마늘 멍멍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멸 보세요, 소멸. 아주 그냥 소멸. 왕자 같네요. 멍멍이 진짜 열받는다. 그럼 우리는 아까 게임했던 팀별로 각각 하나씩 방탄소년단만의 네. 스타일과 의미가 담긴 이모티를 한번 아, 네. 볼까요? 오케이. 네. 아까 정팀, 정팀, 지민이, 비, 남주, 우리 진영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예. 네, 지금부터 각 팀은 방탄소년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모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Let's get it. Let's get it. 네. Let's go. 뭐 할까요, 여러분들? 요즘 인기 많은 춤 없어? 제가 우리 춤 좀 빠싸기 인기 많은 춤이요? 아니, 유행하는 춤. 유행하는 춤. 상대를 약 올리는 그러니까 느낌. 그래 저게 제일 인기 많다고. 깨미뜨네 띵띵띵띵띵 그거다. 렉 걸린 듯한 느낌. 이거 뭐야? 아 뭐 없을까? 저 이제 퇴근을 갈망하는 춤. 좋네요. 아 이런 거 많이 하지. 퇴근을 갈망하는. 그래 다 찾아 이거. 아, 좋은데? 이거 이겼을 때도 되게 약 오를 것 같은데? 에. 딱 죽여. 그 위에, 그 캐릭터 위에서 이렇게. 난 이런 거 있으면 좀 그 상대방 죽이고 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좀 킹 받을 것 같아. 나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진짜 재밌어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약간 좀 조롱할 때 얘 죽이고 나서 쓰러져 있잖아요. 이 캐스미 조진아. 오케이. 그럼 네 거 한 다음에 아니지. 이거부터 가야지. 이거부터 하고. 오케이. 자 아이디어 내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쓰러져 있는 사람이니까 약간 아래쪽 보고 막 하는 거. 돈을 이렇게 뿌리고. 맞지. 괜찮은데? 좋아요. 좋은데 미안. 돈을 뿌려. 아 저기 돈 뿌리는 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튀어나오는 거 했으면 좋겠어. 나 킹 받는 거 하나도 생각났어. 뭐야?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죽여. 그러면 바로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불을 깔고 걔를 보는 거야. 이불을 덮고. 괜찮은데? 네, 그럼 얼마나 화나겠냐. 난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이 딱 보고 이렇게 발로 차면서 돌아서 뒤로 넘어져. 그럼 이불이 생긴 거지. 이렇게 덮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좋네. 연결됐네. 네, 그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입을 딱 덮고 옆에 싹 보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때? 하고 그대로 자. 근데 나는 첫 번째 거에 좀 이렇게 뭔가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드는 게 그러면 이걸 먼저 항상 이모티콘 가장 그 이모션 가장 큰 거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동작만 많이 보잖아. 아니면 진짜 완전 요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총 딱 던지고 나서 총 던지는 모션 취한 다음에 이불 덮고 이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총을 던지고 발로 차고 누워서 이불 덮고 그렇지 저놈 되겠다 저놈 잘 연결해 죽잖아 우리 옆에 눕는 거야 죽은데 또 누워 이렇게 죽은데 이렇게 또 눕는 거야 누나 앞에 좋은데? 이거 어때요? 그 덜락 있잖아요 이거 괜찮잖아요? 뭐 해 볼까? 그래서 해가지고 맞아 그래 그거 해줘 오케이 덜락 지금 다 좀 너무 짧긴 해 그치? 처음부터 하면 돼 이거 길어요 이거 하고 나서 로프 반동 콱 갔다가 좋은데? 좋다. 그거 하자. 좋다. 그래, 수중 열받았다.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이걸 합칠게. 그럼 딱 길잖아. 오케이. 나 각자 하나씩 하자 그러면. 그런데. 오케이 됐어. 네. 여러분 만드셨나요? 네? 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아까 게임에서 이겼으니까 아까 진 전국팀을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아, 갖고 가시네. 저는 마지막에 탁 죽였어요. 여기까지 가. 죽었어요. 야, 죽었어. 그럼 가서 돈을 막 뿌려 이렇게. 앞에서 돈을 막 뿌리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가운데 세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일단 누가 누워있어요 네. 딱 썼어 와가지고 돈을 막 뿌려
막 뿌려. 나도? 뭘 뿌립니다. 그리고 장난을 칩니다. 오케이. 저는 좀 심플하네. 오케이. 혹시 그 이제 프로레슬러였던 이제 더락? 아, 압니다. 아,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이거. 탁, 더락처럼 이제 여기 엘보에 아대로 붙습니다. 맞는다. 바로 그냥 엘보로 찍어버렸다. 아, 레슬링 기술을. 네. 네, 레슬링. 아, 열받겠네요. 상대에게. 상대에게 바로 탁 찍어버리면. 호비형 뭐예요? 캐릭터 자체가 되게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워킹을 한 후에 굉장히 그냥 코믹 춤을 하기로 했습니다. 1, 2, 3, 4 하! 이런 춤으로 저는 만들 겁니다. 귀엽네. 네. 자, 지민 씨 오래 만든 거 보여주시죠. 합쳤는데요. 자, 일단 죽입니다. 네 명에서 한 거를 다 합쳤다고? 그렇지. 네, 총을 쐈어요. 그럼 들고 있는 총을 던지고 남준이 형의 시그니처를 한 다음 누우면서 이불을 덮어요. 이불을 덮으면서 쳐다보면서 하고 자요 계속.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You can see me. You can see me. 이거? 알죠? You can see me. 자, 총을 이렇게 버리면 되나? 자, 죽였어요. 빵! 남준 시그니처 한 다음 누워 그냥 그대로. 누워서 이불 덮고 야, 눕는 건 내가 괜히 만든 것 같다, 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네, 저희도 방에 나가가지고 각자 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표현해 주세요. 5, 6, 7, 8. 워킹을 한 후에 저 앞에서 바람을 불었어. 앞에서 바람을 불었어. 앞에서 바람을 불었어. 몇 번만 더 한 다음에. 저 액션이 웃겨. 자, 이렇게 저 방탄소년단의 스타일이 담긴 네. 몇 가지 이모츠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모츠들이 프리파이어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프리프리! 파이어! 여기요! 오늘 누가? 야, 맞아. 우리 퇴근길에 한번 하나요? 오케이. 프리파이어라는 게임 자체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좀 시도하기 어려웠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또 이게 얼마나 재밌고 흥미있는 게임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즐거운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배틀로얄 장르 사실 게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약간 편견이나 좀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막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견이 깨진 것 같고 앞으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으로 통해서 저희 다 같이 정말 5년 만에 게임을 해본 게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예상 외로 일단 호비 형과 진 형 그리고 정말 뭔가 게임을 잘 안 하는 멤버들이 되게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단 모바일이라서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코스튬이 너무 다양해서 좀 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캐릭터나 코스튬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다른 게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FPS 게임 하면 약간 멀미를 해요. 아, 근데 이거는 모바일이라서 그런지 이게 큰 화면이 아니라서 그런지 멀미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오늘 노홍철 선배님을 처음 뵙지만 네. 처음 보자마자 마치 10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이 게임에 뭐랄까 그 하나의 그 능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let's go. 이런 것도 진영이 잘하는 거. 아, 방탄 파이어! 와, 나도 생각했던 거거든. 아, 방탄 파이어! 저는 코스튬 의상에 날개를 달아놨었는데 아주 잠시나마 뭐 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뭐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체인이 있었잖아요.
어딘가에 걸고 점프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오.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운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사실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점프나 앉거나 네. 그 엎드렸을 때 그 네. 모션들을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좀 모델 동작으로 네, 되게 느낌 있게 앉는다든지 되게 되게 느낌 있게 엎드린다든지 아, 살짝 이제 느낌 있게 점프를 한다든지 앉을 때 원래 이렇게 앉았으면 이렇게 앉는 느낌으로다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문자고 뭐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귀엽네. 아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게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오늘 슈가 형이 만들어줬던 그 특공대 느낌의 이제 좀 더 전문가분들이 보완을 해서 나오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의 약간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총소리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그럴 때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익숙해지면은 너무나도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한 몇 판 정도 해보시면은 되게 킬링 타임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코스튬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재미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튬도 그렇고 그리고 뭐 펫도 그렇고 뭔가 아미분들이 되게 많이 귀엽게 잘 꾸미실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려. 오늘로써 정말 이제 찐! 이 프리파이어 이제 유저가 된 사람으로서 이 인게임에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슈가 형과 마찬가지로 정말 프리파이어를 진짜 다운받아가지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오늘 체력도 키워보고 싶고 오늘 해볼까? 오늘 심지어 오늘 솔로 플레이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니까 퇴근길에 한번 하나요? 끝나버려요. 우리 재밌는 유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방탄 프리 파이어.